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당신 오늘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 뜬금없이 무슨 얘기나 했는데 당신 작년에 살 못 뺐잖아. 살 뺀다고 청년들한테 약속했는데 사과부터 하고 설교 시작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올해는 꼭 다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힘차게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말씀으로 3주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해 신년 1월 달을 하박국 현실의 고난을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이때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길이가 짧다고 해서 내용이 깊지 않다거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성경에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도 또 존 웨슬리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참 큰 은혜를 입었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데 실은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것이죠.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 하나라고 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도 바로 하박국서에 담겨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하박국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마주했던 현실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제 신흥 강호로 주변국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남유다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요시야 왕, 다윗 이후에 정말 성군이다, 좋은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리와 좌절이 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왕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때 당시 비슷한 때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애통함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투항하여야 된다, 항복할 것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때 하박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저주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혼란을 틈타서 평안을 외쳤어요. 평안, 평안한 때가 올 것이다, 평안한 때가 올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치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나라 밖은 강대국이 떠오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 그렇게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란한 그런 고통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고난의 때 주님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조용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왜 악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십니까 주님?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거하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님 왜 보고만 계세요? 지금쯤이면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됐잖아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왜 이걸 그대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를 구원을 해주셔야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던지 하셔야지,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왜 기도해도, 왜 부르짖어도 주님 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주님?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으세요? 원인을 알고 싶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지를 묻고 싶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왜 가만히 보고 계신지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C.S. 루이스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보냈을 때 그때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다고?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인색한 것일까? 다윗도 말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욥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도 원인은 알 수 없는 고난 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이 모습이 실은 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박국서가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어봐도 괜찮다는 것, 질문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질문, 투정어린 그런 것들을 다, 미숙한 질문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상황을 견디어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한 진지한 표현이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박국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하박국서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절, 6절에 항의하던 하박국에게, 그렇게 항의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대답이셨어요. 그것도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다, 멸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남유다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도 계시고, 이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민족입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박국이 이해하던 그 하나님, 하박국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대답이 너무 달랐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도, 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고로 현상을 보고 그렇게 보고 싶은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범주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원하고 그 틀에서 스스로 답을 정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내가 기대했던 답대로 지금 그렇게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나중심적인 이해의 사고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벗어던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도 옳고 그름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이해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현실을 보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한거하기 이전에 11절에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바벨론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믿는 바벨론 또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가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죠.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일을 지나가야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현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시겠죠. 침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 참고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딸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벌써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어나기 몇 주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태어나기 몇 주 전 마지막 검사였던 것 같아요. 아이 뱃속에 물혹이 이렇게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서 바로 검사를 받아보자고, 그게 어떤 성질의 물혹인지. 그리고 몇 주 후에 아이는 정말 빠르게 순산했습니다. 빠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 기뻐할, 그렇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예정된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정말 급격하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아이 뱃속에 있었던 그 물혹이 괴사가 돼서 그 물혹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장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급히 응급차를 타고 큰 병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위한 몇 가지 검사를 받고, 그리고 태어난 그날 밤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한 4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집도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술이 잘 끝났다. 어떤 수술을 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한쪽 난소가 괴사가 일어나서 그 난소를 제거하고 그 주변의 염증을 그 난소 주변을 정리하는 그 수술을 이제 했다. 이제 수술은 잘 마쳤고 아이가 잘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정이 좀 넘은 시간, 하루가 지나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버님 딸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산부인과에 있고 각자 온 식구가 떨어져서 그 둘째 딸이 태어난 그 순간에 각자의 장소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이를 쉽게 이렇게 보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쉽게 그 중환자실 문을 들어가기가 참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몸에 뭐 장치를 끼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 딸 아이를 이렇게 봤어요. 깊은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부르르 약간 떨고 있는 듯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저에게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호흡을 거칠게 내쉴 때마다 아이도 이 상황에서 치열하게 그 상황을 버텨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 눈이 정말 아이에게서 한시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딸이 누워있는 인큐베이터 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눈이 거의 인큐베이터에 맞닿을 즈음에 인큐베이터에 비친 제 눈을 제가 봤어요. 제 떨리는 눈동자와 그 눈물을 봤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치열하게 버티고 싸우고 있을 때, 지금 딸아이를 보는 그 눈,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단다. 인큐베이터 유리에 비친 너의 눈동자처럼 내가 널 그렇게 지켜보고 있단다. 내 시선이 너에게 향해 있단다. 저는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항상 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한시도 눈을 떼고 있지 않으시지. 그렇게 주님이 긍휼한 눈빛으로 날 바라봐주고 계시지.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또한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참고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의 침묵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그 시험의 시험,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상황은 침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만큼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래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침묵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소망이 사라지고 차갑도록 조용한 절망의 날. 그래서 부활주일 전날, 그 전날을 빛이 없어서 블랙 세러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침묵의 사흘이 지나가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약속된 부활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사흘의 침묵,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왕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끝까지 곁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제 우린 끝이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침묵의 때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친밀한 방법, 우리의 간절한 간구, 기도에 대하여 바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한동안 침묵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침묵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예요.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신뢰하는 자에게 당장 변화를 주시기보다 먼저 침묵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보시며 가장 좋은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 침묵의 시간에도 그 자리, 그곳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세요. 이어지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 사명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세요. 고통 가운데 주의 얼굴은 나를 결국 외면할 수 없다는, 주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비참하고 연약해 보이는 죽음이 끝인 것 같은데, 절망인 것 같았는데 부활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결론 맺어주셨잖아요. 침묵은 끝도, 하나님의 무관심도, 하나님의 능력 없음도, 그저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반드시 끝날 날, 그날이 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침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간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선지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저 그 시선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살아있으라, 견디라, 침묵 가운데 자리를 지켜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가 될 때 내 곁에 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실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조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제목,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한 이해의 틀, 생각, 사고의 틀, 내 교만함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옳다.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것이 맞다. 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옳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혹시 침묵의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가정으로 인하여, 바뀌지 않는 형편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 제자리 걸음과 같은 내 현실로 인하여 침묵의 시간과 같은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눈을 감습니다. 보이는 문제와 현실에서 제 방법도 닫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눈은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추시고 있는 주님의 시선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도 변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눈은 닫습니다. 제 눈은 닫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선을 마주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과 오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고 내 뜻이 정답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깊은, 가장 깊은 어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이 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현실 마주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끝내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 땅을 허락하신 곳을, 그 일터를, 그 학교를, 그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공삼돌에 환영하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공삼돌에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삼또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이 공동체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을 많이 받게도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또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시는 그 일상의 삶이 선교지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마음을 드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의 곳간을 주께서 친히 채우시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침묵 가운데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의 허락하신 곳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